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값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알게 함이라. 불청객은 찌그러져 있도.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두운 무지를 열어줬지라.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맞는 거야.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체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인간이었고 조금 더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당신과 하이파이브 같은 걸 시도해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직접 알게 함이라. 무지하니까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피워보지. 그래도
언제나 추월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 직접 알게 합니다. 피어나라. 직접 열어드리죠. 이만하면 순항이죠. 바람도 딱 좋네. 이 땅과 마인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없다니. 그대로 접구려. 무지하니까. 저 부표처럼 흔들리는 놈이 제1 사냥감이겠네요. 가서 끝장내죠. 이 땅과 마니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니. 피어나라. 때가 되면 시들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 놀라운 명령이네요.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직원 중 하나의 생체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님이 겪게 될 사소한 것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들 역시 입사했을 때부터 각오하던 일이죠. 완전하게 폐주지. 깨달았나? 이만하면 순항이죠. 바람도 딱 좋네.
완전하게 폐주지. 꼬맹이 단정하지 않군요. 정리하겠습니다. 대결한다. 깊게 닫힌 지성을 밝게 열어줍시다.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진하게 패주지. 기록에 따라 당신을 반드시 집행하겠습니다. 오, 아 이런. 아무튼 놀라운 한 방이네요. 직접 밝게 열어줍시다. 퍼져. 아니 그. 이 작품이죠. 승리할 거예요. 개체에게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만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 희생을 기르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맞서보죠. 우리들에게 입값 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네? 요리에 대한 지식은 그게 도움이 안 되었나? 시계 돌리셔야겠어요, 관리자님. 이 땅과 만인 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깨달았나? 이번엔 내가 괴롭혀주마. 장기가 필요한 건 이 몸이냐? 제 소리는 못 깨어나. 가자! 그딴 말로. 붙잡아두었습니다. 이 사슬을 이 이상으로 유지하기는 힘드니 대상의 빠른 무력화가 요구됩니다.